해산물 모듬 47,000원 배달비까지 포함 47,000원 원래 45,000원 배달비 2,000원에서 네. 자 얼추 세팅은 좀 끝났고 맛있게 한번 잡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. 요거 잭다니엘 요거 편의점 가면은 200ml짜리 파는데 이게 한 17,900원? 예. 네. 그 정도에 파는데 혼자 하이볼 말아드시기엔 요 정도면 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. 네. 오늘은 요거에 한 잔. 자. 자. 아, 진짜 하이볼, 요새 하이볼이 빠져갖고. 자, 얼음 잠기게 넣고. 몸, 기포가 막 생기네. 자, 어우. 잭콕 자 자자 오늘은 잭콕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아우 역시 충실한 기본의 맛. 역시 뿔소라 해삼. 해삼으로 언제든지. 배신하지 않아요. 네. 어, 또 키조개 관자가 또 시장 찍어서 아, 아, 역시 가리비는 날가리비. 날. 그리고 이번에 익은 거. 자. 아우 잠깐만 전복이 이렇게 부드럽냐? 나 전복이 무슨 짓을 한 거야? 아우 찐전복처럼 되게 부드럽다 네 가리비 회입니다 어, 지금 잠깐 이거 벌써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지? 멍게 멍게 한번 조져볼까요? 멍게는 기름 소금 살짝 찍어서 사사 부드럽게 씹히는 이 질감 속에 쌉쓸하면서 아 이게 바다인가? 이게 바다의 맛인가라는 살짝 짭짤한 맛이 딱 오면서 씹고 나면은 아, 멍게 특유의 은은한 향이 코 위로 싹 올라오는데 그 뒤로 침을 삼킬 때마다 달달함이 쫙 퍼져요 이게 멍게의 매력이죠 아 어? 얘 또 개불 또
사사. 어쩜 이렇게 훌륭한 맛이 날까요? 자. 아, 큰일 났어요. 좀. 아, 이거 저 금방 200ml 금방 떨어져 버리네? 아, 요새 하이볼, 아, 미치겠다. 어떻게 해야 되냐? 자. 이번엔 진저에이리 한. 사사. 아. 아, 또 뿔소라. 못 참지. 해삼은 지금 여름 날씨 때문에 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, 지금. 아. 맞아. 어? 아니 신기하게 전복 손질이 어떻게 된 건지 생전복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. 그러네. 오독한 맛이 좀 있긴 한데, 해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, 아, 못 참죠. 아우. 야리비에. 기가 막히네 또. 아. 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지금 이게 지금 40분 만에 지금 이게 거의 하나가 더 비어져 가거든요? 아, 이 와중에 또 국물이 또 들어가니까 좋네. 아유, 개불이 너무 조그맣게 나눠줘야 되겠다. 어이, 한 잔 더, 쏴서. 아우. 아유, 술 좀 흘렸네. 아, 좀 남은 게 얼마 없네.
잭 다니엘 허니 이거 꿀맛이 좀 많이 느껴져갖고. 싸싸. 아우. 아, 이게 확실히 꿀향이 많아. 아. 자. 자. 알콜 전도사장님. 감사합니다. 자, 선화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 라이브,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, 여러분들. 푹 쉬세요. 고맙습니다.